김고양. 김고는 여러분들 방송 좋지만 부를 네. 때마다 듣는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이 네. 가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학교 때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북이 선배님들 가사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시겠죠? 네, 또 이렇게 또 감성에 젖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해. 멤버 중에 여기 미스터 붐박스가 네.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참 좋아요. 잘생겼죠? 아 예, 소중한 거짓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네. 저희가 뭐 음악방송을 많이 하고 뭐 행사 공연도 많이 다니지만 네. 예능 같은 데 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또 외국인이지만 이렇게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제 입으로 네, 잘하다 보니 여기저기 네. 또 외국인분들 나오는 예능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미스터 붐박스가 최근에 정글의 법칙이 나왔어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도 계시고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사람이 접니다. 계속 먹기만 했어요.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니도 그냥 네.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비트박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비트박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트박스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앤 젠틀맨 왜 그 말이야? 비트박스다. 비트박스 맞아. 베이스 엔진 드럼 베이스. 베이스 엔진 드럼 베이스. 아 그럴게요. 야 엄만 좋아서 이렇게 시켜주면 좋아해요. 네. 아, 시켜주면 자, 좋아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기 아시죠? 개인기 많은 연예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기인데 저는 한 48만 5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걸렸어 벌써. 다 보여주면 안 돼. 두 개만 네. 두 개만. 그래서 몇 가지 개인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 따는 소리 아시죠? 방송에 연예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리얼 사운드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따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머! 이거 뭐야? 우리 무대하는 때보다 반응이 좋아. 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나 더. 네. 잠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는 얼룩말이 살고 있습니다. 얼룩말이 막 달려가다가 어디에 탁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코끼리 엉덩이였던 거예요. 그 과정을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얼룩말이 저쪽에서 달렵니다. 얼룩말이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코끼리가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대할 때마다 반응이 좋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거기에는 악당 메가트론이 있습니다. 메가트론이 부하와 대화하는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는 또 밝아서 아, 다 들려 자 가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악정명가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네. 저희 어떻게 한국만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사정하지 뭐 없어 보여. 없어 보였어? 아, 그럼 가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데뷔했던 곡으로 한 곡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여러분께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간에요, 하바나 마쿠나 하쿠나 마타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쉬워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같이 세이 하바나 마쿠나. 잠시만요. 어머, 뒤에 가사를 먼저 네. 하시네요.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세 분 계신 줄 알았어요. 자, 다시 네, 세이 하바나 마쿠나 하쿠나 마타타. 한 번 더. 하바나 마쿠나 하쿠나 마타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요 여러분 저희 노래 다 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 준비 됐나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70주년 왈왈이가 신나고 즐겁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